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네가 볼 때 내 눈가리가 똑바로 빼이나. 누가 그게 지갑... 도둑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집구석에 있는 게 도둑년이야. 어머머머 어? 세상에. 먹은 년도 오래 못 가요. 아마 복수 차고 화병 걸려서 죽어야 될 거구만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선생님, 네. 옷이 정말 독보적이에요. 따라 할 수가 없어, 다른 부담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아예 달라. 아니, 이게 1대1 맞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1대1 맞춤이지. 색깔이 그냥 넉넉히 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야, 어디 누가 이렇게 코디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했어요. 야, 바쁘시네요. 네. 점 잘 보랴, 코디 잘 하랴. 선생님.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길은 참 어렵고 어렵네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 사랑 듬뿍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받고 싶어요. 더... 네, 이번에 네. 그 저기 조용필이 콘서트 봤지. 나이가 먹어도 멋지잖아.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노래가 옛날부터 너무 히트를 치니까 마음을 회파 관중들이 있잖아. 너무 호응이 좋잖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어. 네, 선생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김씨 여자분 네.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호응을 하며 사는지 69년생이고요. 네. 김씨 여자거든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네가 볼 때 내 눈가리가 똑바로 뜨이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뭐 갑자기 또 2대8 가르마를. 어떻게 보이세요? 나도 무당이라서 네. 옷 입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나름대로 스타다. 네, 뽐지랑 내는 거 좋아하시죠? 그치. 이 사람도 평소에는 너무너무 얌전한 사람이야. 그래요? 얌전한데 또 어떠한 자리에 서면은 어머 진짜 맞아. 무서워. 눈이 조금 갑자기 막 샘녀도 아니면서 신도 아니면서 그래. 약간 뻥 맞은 것도 아니면서 어머 맞아. 눈이 막 자꾸 짙게 올라가고. 선생님 무서워요. 모자이크 처리할까 눈을. 눈이 자꾸 짙게 올라가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침체에서 막 내가 미치갖고 살아야 돼. 맞아. 미쳐야만이 그 기량을 다 뽐낼 수가 있어. 그래야 나도 부달 때는 앞뒤 안 본다. 선생님 그렇잖아. 앞뒤 안 보고 나오는 대로 시부리잖아. 나오는 대로 춤추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래 매력이잖아. 이런다. 근데 이분도 똑같아. 어떠한 자리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막 눈이 막 하늘로 치켜 올라가고 정말, 맞아. 내가 내정신 없이 흔들어져 끼야. 또 내가 그 몸을 다 풀고 나오는 것 같아. 아, 그게 또 풀어야 또 제명이 사나. 응, 그렇지. 옷도 섹시하게 입나 오늘. 와, 옷도 진짜 더 터지고 지나.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흔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요? 자꾸 흔들고 싶다. 흔들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이 사람도 좀 어리석었다. 왜? 어떤 게? 왜 어리석었냐면 한 가지만 너무 몰두하고 살다 보니까 네네.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누구 말 따라 배창자를 흔들어 돈을 벌어도 배창자?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그 내한테 하나도 없다. 아니 왜 그렇게 됐어요? 관리를 지금 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누가 그게 지갑... 도둑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집구석에 있는 게 도둑년이야. 어머머머 세상에.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 해놓고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뒤로 빼야 된다. 그러니까 네. 세월이 가고 결국 돌아서 미친 듯이 눈을 치키 들고 움직이도 돌아서고 나면 내한테 가진 게 없는 거. 야.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못 속이는 거야. 초년에 돈 잘 벌리면 뭐하노. 내가 관리를 못하면 네. 나중에 중년에 말년에 거지 되는 것처럼 오. 나이 먹고 몸 힘들 때 또 흔들락 하니 돈이 따르나 명예가 따르나 그래도 그걸 극복해서 사는 것도 용하다. 맞아요. 박수 받으셔야 되죠. 맞지. 네.
사람이 한번 꺾이면 주기적으로 10년 간다고.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돼. 맞아, 어? 맞아. 뭐든지 너무 사람 요즘 세상에 믿을 년 없고 믿을 놈 없다. 어리석하게 너무 믿어가지고 돌아서서 집구석에 오는 것들이 구설 내고. 맞아. 집구석에 있는 것들이 구설 내고. 모르는 사람이 구설 내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문지방에 오는 것들이 말려고. 어떡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꼬투리 잡고. 맞아.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돈 까고. 아이고 나는 진짜 그런 것들이 제일 밉다. 근데 이 아도 참 불쌍한 똑같은 인생이다. 똑같은 거죠. 불쌍한 인생이야. 불쌍한 거죠. 소리만 내가 오늘 목소리도 커지는데 아니야. 소리만 요란하면 많어. 그렇지. 실속이 없는데. 맞아. 빙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딱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이렇게 시끄러워도 저기 실속이 없을 수도 있어. 왜 그렇게? 그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맞아. 관리를. 관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관리를 잘해야 돼. 맞아.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도 순간이고. 한순간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다 보니 참 말 못하고 어디다가 말을 할 거야. 참 믿는 독에 발등을 찍힌 상황이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사주도 너무 참 마음 아래 가슴 아래를 좀 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배창 자리를 흔들고 살아야 되는 팔자예요? 그렇지. 어떻게 눈을 그렇게 희번뜩 뛰면서? 나도 다른 사람은 앉아서 조신하게 하는데 나도 평생에 뭔 팔자인지 서갖고 눈가를 뒤집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서 흔들고 정말 살아야 된다. 선생님 그래, 비슷하네. 다른 사람은 앉아서도 점도 잘 시부리고. 어떻게? 나는 서야만이 막 그분이 와가지고 시부리 제끼고. 이 사람도 딱 서야만이 몸을 맞아. 움직여야만이 내가 침취해서 살아야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야. 약간 신기 있는 건 뭐야? 그거 없지는 않지. 없지는 않나요? 팔자지. 팔자가? 야. 그리고 사람이 예체능으로 먹고 사느냐 말로 먹고 사느냐. 맞아요. 이 사람도 고집도 있고 내 사주가 네. 또 한마디로 실패수가 있어야 되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돈 벌어도 한순간에 하여도 그 먹은 년도 오래 못 가요. 아 먹은 년이 오래 못 갔어요? 먹은 년도 오래 못 가지. 남의 돈 탐내 봐봐라. 그게 저기 뭐 오래 살겠는가? 아 세상은 실수가 없죠. 그럼. 아. 먹은 것도 누구 말 따라 욕심이 더득더득 해갖고 아마 복수 차고 화병 걸려서 죽어야 될 거구만 그것도. 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탐하는 돈은 결국에 다 세어 나가는 거죠. 당연하지. 너한테. 너무 다 지금 사건 사고 인간의 구설에 네. 전부 휘말려 갖고 다 힘들지. 나는 열심히 살았지. 그럼 뭐해? 이 돈 먹은 사람은 배가 아파 죽겠고 온 만신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욕심 내 갖고 사람은 욕심 내면 병 생겨. 근데 욕심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는 인생이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 돈의 욕심보다도 하나는 미친 듯이 명예 욕심에 자기가 최고 잘 나갔고 막 대가를 짓기 흔들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하나는 뒤에서 너는 쳐라 나는 돈 챙길란다. 아 그래 저기 재주는 고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라는 말이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이고 유식하네. 나도 저기 입이 잘 털리네 오늘따라. 나도 막 나오는 대로 시부리니까는 막 조절이 안 된다. 조절이 안 되고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 이게 말이 나오지. 이거 뭐 카메라 앞에라고 막 말 안 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이 속이 천불나서 할 수가 없다. 너무 웃긴다 선생님. 내가 막 어디 가갖고 막 흔들 때고 말할 때는 막 기가차게 시부리는데. 그렇지. 전국 1등이죠. 이 사람 보면은 막 어디 춤추락하고 어디 흔들락하면 막 전국 1등이야. 전국의 1등이었다. 진짜. 선생님 잠이 아니죠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은 왜 눈이 왜 자꾸 희뻔득하니? 아니 그니까 진짜 그래. 닭새끼 잠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자꾸 이래지고 막 그 내가 볼 때는 네.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도 옛날 그 시절에 그건 안 죽었다. 맞아. 안 죽었다. 대단해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고 싶고 네. 새롭게 또 다 요즘에 애들에 따라서 네. 좀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추고 싶고 와. 좀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눈이 희번득한 거는 좀 없다. 알겠어요. 이분이 그 삐에로는 춤을 추고 김한선 씨 뭐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선생님 외부가 섹시해 보가 잘 나오시네. 그렇지. 나이 먹어도 다 자세는 다 있다. 몸이 왕년이 많이 흔들었나봐. 많이 흔들었나봐. 어디 갔다 왔어요?
몸이 말을 한다. 내가 뭐 날마다 굿판에 아, 춤을 맞아. 20년을 넘게 췄는데 그렇지 뭐 20년을 췄잖아. 그걸 못 추겠나 뭐. 그래요. 존경합니다. 네.